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일단 지난번에 호수에 심정을 깼는데 지금 등대로 변신했어요. 일단 뒷얘기를 스킵했더니 지금 뭐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퇴마의검을 찾아야 되나 봅니다. 필론의 숲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으니 필론의 숲으로 가볼까 합니다. 필론의 숲으로 오픈을 했고요. 숲에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퇴마의 검이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. 어둠 펜슬을 켜줍니다. 잘 보이죠? 고스트가 있어요.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스트 미션은 할 게 많은데 일단 다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예전에 좀 귀찮아서 안 했던 것 같거든요. 일단 여기 어디지? 성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필론에서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. 워프에서 올까 그랬나봐요. 원숭이들이 나타나면 뭐지 이거? 굴뚝박치 원숭이가 저쪽에 가면 있다고 하네요. 새로운 맵이 열렸고요. 자도 변했을 때 다시 하고 외줄 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 또 하울링이 있네요.
대충 했는데 맞았어요. 검술은 안 배우고 카울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. 보니까 이쪽에 배울 게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이라 지금 배울 수가 없네요. 때도 있었나 가물가물하긴 합니다. 테마의 검을 얻고 원하면은 늑대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지 이거? 맞긴 비슷하긴 하네요.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있습니다. 건너뛰었고요. 시간의 오카레나 나오는 스페셜 노래는 스카이 찾으면 되나봐요. 어디지? 맵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뭔가 정겨운 멜로디인데 멜로디가 다 거기서 거기일 것 같긴 한데 정겹긴 하네.
가까우면 넣었으니까 좀 커지나 봐요. 역할이면 돼도 소리 듣고 찾아갔던 것 같은데. 나비가 달고 있는 특별한 건 없나? 계속 돌고 있는 느낌인데 좀 새로운 데로 들어왔습니다. 빵발의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걸 보니 저 위에 있는 거 다 맞나 봐요. 저 위에 있네요. 신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좀 색다른 곳에 들어왔고요. 뭔지는 모르겠지만 건너뛰었습니다. 세열로 가야돼요. 순간인동. 그림자 결계 같은 걸로 정확한 명칭도 잘 모르겠는데 잡았더니 옆으로 도망갔어요. 또 올라가면 도망가겠죠.
마리를 더 줬더니 옆으로 가네요. 다섯 마리. 뭔가 한 마리씩 늘어나는 느낌인데. 아, 결계치라고 하네. 하트도 없네요. 먼저 하트를 하나 고작 한 마리라니. 하나밖에 안 주지, 하트를. 끝난 것 같고요. 또 보자고 하면서 사라졌습니다. 그래도 문은 열어주고 갔는데, 어디로 올라가야 되나? 보고 있거든요? 미드나가 도와줘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닌가?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. 용사의 마크가 있는 걸 보니 노래를 불러야 되나 봅니다. 왠지 석상이 살아나서 공격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. 헐?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라. 그냥 했더니 그냥 하면은 위치가 안 맞기 때문에 또 갇힐 위험도 있고.
드디어 될 것 같습니다. 오래 걸렸네요. 건너 뛰었고요. 숲의 신전이 아니고 여기가 뭐지? 컴이 바로 있네요. 테마이검 마스터 스프가 빛을 발해서 부정한 기운을 날려보내는 신인 것 같으니 이번 스킵을 하지 않겠습니다. 어차피 오늘 끝났거든요. 수 있는 하트 수입니다. 물론 스태미나도 해야 되죠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